잘밤에 웬 커피냐? 밤늦게까지 일해야 돼? 당장 처리할 일이 있어서.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거냐? 이제 그만 정리해야 되지 않아?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이 일은 별개야. 이 마당에 회사 일까지 내팽개치면 양심이 없는 거지. 그럼 고려 프로젝트인가? 뭐 그것 때문에 그래? 네 과거 찾는 일? 과거는 무슨. 이 마당에 그런 거 사치 아니야? 정아. 나 풍도 씨랑 회장님한테 뭐라도 갖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하는 거야. 그러니까 아빠도 마음 바꿔먹고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. 아니, 이번 일은 그냥 여기서 묻어두자. 아빠. 내 죄 덮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. 때로는 모르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잖아. 지금 회장님 건강도 그렇고 괜히 과거를 알게 되시면. 그거 아빠 핑계 아니야? 그런 일을 그냥 덮고 가겠다는 게 말이 돼? 지난 20년 동안 감정같이 속여놓고 이제라도 용서 구하는 게 맞잖아. 풍도 씨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잖아. 풍도관한테도 이번 일은 덮어달라 부탁했다. 아빠, 풍도 씨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아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? 그래,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다.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 주부그룹이랑은 아예 인연 끊고 너는 그 집안 사람들이랑 엮이지 마. 아니, 난 아빠처럼 회피하고 그렇게 도망 다니진 않을 거야. 방덕희 쪽에서 빼돌린 비자금은 서필드 쪽에서 손쓴 걸로 처리하세요. 둘이 물어뜯는 꼴을 봐야겠으니까.